시즌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단. 오랜만에 다시 모였는데요. 전국을 돌며 아이스하키 유망주들과 함께 하키 실력을 키우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대명 킬러 웨일즈 아이스하키 발전 캠프. 캠프 첫날의 장소는 대명 킬러 웨일즈의 홈 연고지 인천입니다. 킬러 웨일즈 선수들이 꿈나무 선수들과 함께 직접 워밍업부터 실전 스케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캠프에 임했는데요. 이제 막 스케이트를 치는 선수부터 제법 자세가 나오는 선수들까지 다양한 꿈나무들과 함께한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들의 캠프 첫날의 모습 잠시 함께 하실까요? 캠프가 끝나고 꿈나무 선수들은 자신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선수들과 함께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으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요. 다음날 2일차를 맞이한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들이 향한 곳은 경남 창원입니다. 5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경남 창원 성산 스포츠 센터에는 이미 많은 꿈나무 선수들이 찾아와 있었는데요. 멀리 대구에서도 왔다고 하는군요. 뜨거운 열기와 관심과 함께 인원을 나눠 두 번에 걸쳐 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들. 꿈나무들의 집중력이 상당한데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인 만큼 꿈나무들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캠프를 마치고 땀이 채 식기도 전에 스포츠센터 복도는 사인을 받기 위한 꿈나무들과 킬러 웨일즈 선수들이 어우러졌고요. 이제는 전주로 향합니다. 연속된 일정에다가 창원에서의 바쁜 활동에 많이 피곤했던 모양인데요. 해질 무렵 전주 화상 빙상장에 도착한 킬러 웨일즈 선수단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빌 트레이너의 다이나믹 웜업으로 꿈나무 선수들과 함께 캠프를 시작합니다. 이 꼬마 숙녀도 함께 말이죠. 전주에서의 3일차 캠프에서는 윤상원 선수의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는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이제 줄 쓰면 애기들이 들어온대. 우리 기다리고 있대 지금. 귀여워. 스케이트 타는데 왜 아래를 봐? 돈 떨어졌어? 아니지. 앞에 보고 해야 돼, 알겠지? 4개가 있잖아. 여기를 턴으로 지나가는 거지 코너 스케이팅으로 지나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아, 좋아. 턴 해봐. 가서.
잠깐 저렇게 그냥 돌아버리면은 빠져나가 버린단 말이야 중심이. 그러면은 그냥 스타브를 살짝 섞어서 하는 게 직선이야. 봐봐. 뭔지 알겠지? 지금 다들 스틱을 너무 위에 올려서 잡고 있어. 그러면은 힘있게 드리블을 못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힘이 다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되어 있어? 이렇게 받아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백핸드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이제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단은 다시 인천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캠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죠. 이제는 꿈나무 선수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진 선수들. 빡빡한 일정으로 피곤할 법하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또 칭찬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선수처럼 말이죠. 하이파이브. 예. 6살. 5살. 아, 괜찮아. 전맨대가 서주세요. 자. 다리로 항아리 만드는 거 연습할 거예요. 저기까지 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지. 스틱 두 손 잡고. 그렇지. 전부 앞에 보고. 그렇지. 너무 잘해. 운동 잘하네. 좋아. 할 수 있어. 세게, 팍. 그렇지. 좋아, 끝까지. 링크장 한편에서는 이제 막 스케이트를 시작한 꼬마 선수들과 함께 주장 김범진 선수와 루키 김영겸 선수가 버스 기사가 돼서 얼음 위를 질주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시간까지 모두 마무리되고 사인을 주고받고 사진을 찍으며 캠프는 종료됐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설렘과 열정을 함께하듯이 대명 킬러 웨일즈 선수단도 그리고 인천, 창원, 전주의 아이스하키 꿈나무들도 이 처음이라는 단어 안에서 함께 소중한 추억들을 쌓은 듯합니다. 내년에는 또 어느 지역에서 어떤 꿈나무 친구들과 함께할지 기대되는데요. 그 전에 올 시즌 아시아리그에서 대명 킬러 웨일즈의 더 큰 비상을 꿈꿔봅니다.